남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전 직장에도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많으니 대화하더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고 제가 임신했을 땐 속이 맥스거리는 제 입장은 생각해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순댓국이나 굴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점심시간만 되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여자가 많은 곳에서 일하면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며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들과 대화하는 게 매끄럽지 않는데 대화가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자들 많은 데서 시기 질투하면서 근무하는 것보다 남자 많은 데서 인기 받으면서 근무하는 게 100번 낫지 뭘 그게 불만입니까? 혼일점으로 이렇게 남자가 많으면 여자가 한 분이면 남자들이 다 관심을 갖잖아요. 그 관심을 받고 그 애기 낳고 나서 공유 못하고 기저귀 가는 거 공유 못하고 분유 먹이는 거 공유 못한다고 그게 뭘 됐습니까? 그건 별것도 아니지요. 육아 문제 그거 상의해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 보는 게 훨씬 나아.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인터넷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왜 그러냐면 전부 자기 방식대로 설명하거든. 자기 잣대로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공유한다고 이렇게 많이 대화해봤자 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들 많은 데서 직장에서 근무해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열도 받고 복잡해. 에? 아니 진짜. 근데 차라리 남자들 많은 데서 근무하는 건 구설수도 별로 없고 이렇게 훨씬 그 담대하게 근무할 수 있고 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글자가 한번 볼까요? 여자 여자 세 개를 합치면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간사할 간. 간사할 간, 사악할 간. 여자를 세 명 붙여놓으면 그 글자가 바로 간사할 간, 사악할 간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세 명만 모이면 그냥 들썩들썩하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야. 그렇게 이렇게 여자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런 그 뭐라 할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글자조차도 여자 세 개를 합쳐놓으면 간사할 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 그래서 여자 많은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자 많은 데서 근무하는 게 속 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자 많은 데서 근무하게 됐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궁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여자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틀림없이 관살이 많아서 관과 살이 많아서 관살이 혼잡됐거나 관살이 많아서 이렇게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자 많은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첫 번째. 네? 그리고 식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관성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식상이 강하면 확 제압을 해가지고 식상 제살로서 제압을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데
이 식상이 없어놓으니까 어때요? 관한테 피의식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매는 거야. 관인상생이 되면 피의식이 없는데 이건 관인상생이 안 된 경우야. 또 식상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야. 관살 혼잡이 돼가지고. 그러면 관인상생이 됐어도 피의식이 없고 식상제살로 되더라도 식상제살로 사주 구성이 되더라도 피의식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관살이 혼잡되면서 관인상생이 안 됐거나 식상이 힘이 약하거나 그러면 남자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피의식이 있다. 이건 명리 공부한 분들은 탁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내일 공부하는 분은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명리 공부 안 한 분이 많다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제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남자 공부가 필요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남자 공부가 필요 없다면 남자 많은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남자를 통한 공부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인연을 주어서 남자 많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많은 속에 들어갔든 남자가 많은 속에 들어갔든 다 필요해서 인연이 난 거예요. 그걸 항상 아셔야 돼.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주고 그로 인해서 공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자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연 속에 들어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전생에 남자로 인한 피해를 준 적이 많이 있거나 남자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풀어야 될 숙제가 많거나 풀어야 될 업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남자한테 뭐 괴로움을 주었든 또 전생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떤 그 무리 속에 살았든 또 내가 전생에 그 남자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뭐 수장 역할을 했든 또는 남자한테 인연법으로 많은 아픔을 주었든 그래 전생에 남자로 인한 빚의 고리가 있으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빚의 고리. 그걸 우리가 인연과보라고 합니다. 인연과보. 전생 인연과보로 그 무리 속에 자꾸 들어가는 예가 있다. 그 전생의 인연과보로 그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인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그 인연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그게 바로 전생에 풀지 못한 인연 과보 때문에 그러한 인연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